하나 둘 셋 대구 형제아이가 아 쥐기입니다. 여기 와 분위기 날씨 좋다. 날씨 쥐기네 행배야. 날씨가 풀렸기 때문에 네. 오늘은 야외에서 좀 네. 분위기 탁 잡으면서 먹을 수 있는 고깃집을 한번 추천해드릴까 합니다. 네, 포장마차 감성이나 야외에서 딱 그치 소주 한 잔 딱 걸치고 맥주 한 잔 딱 걸치면 그게 또 일상의 행복 아니겠습니까? 맛도 중요하지만 그 분위기 네. 그 바이브에 중점을 둬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그거를 니랑 즐기면 안 되는데 왜 내 난 또 맨날 니랑 즐기고 있나? 저는 심지어 안 즐깁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대구 사람들의 휴양지죠. 대구 동구 효목동 동촌 유원지 쪽에 위치한 고깃집 마포연탄 불갈비입니다. 우선 이 집의 분위기 바이브 한번 느껴보겠습니다. 바람 솔솔 부는 야외에서 즐기는 연탄고기. 아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? 저희는 촬영을 위해 조금 이른 시간에 방문했고요. 가게를 둘러보는데 가게가 정말 넓었습니다. 실내도 테이블이 많고 야외석도 두 가지 형태로 가림막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취향껏 앉으시면 될 것 같네요. 저희 역시 가장 마음에 드는 자리에 착석하고 시그니처 메뉴 돼지 양념갈비 3인분을 주문했습니다. 200g에 12,000원, 100g에 6,000원 정도이니까 참 저렴한 편이죠. 아 그리고 저희 생명수 소주와 맥주도 당연히 주문했습니다. 날씨 진짜 너무 좋다. 원래 술을 안 먹으려다가 돌아가면 일을 하려고 했지만 이 분위기에 어떻게 안 마시겠습니까 여러분들. 일을 하기 싫었다는 거죠? 그렇죠. 기본적인 찬 구성은 양파장, 상추무침, 콩나물 무침, 샐러드, 쌈채소, 토실토실 계란찜, 따끈한 배추된장국 등이 있습니다. 참고로 이 집은 숙련된 직원분들이 정성껏 초벌 후에 내어주시기 때문에 테이블에서는 살짝 향만 입혀준다는 개념으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초벌이 되어 나온 고기에서는 와 이 육즙 봐라 이거 육즙이 잘잘 흘러내리더라고요. 이 고기의 질감도 촉촉하고 부드러운 게 딱 좋아 보였습니다. 자, 소맥 재료가 될 소주와 맥주까지 준비되었으니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기는 어느 정도 익어서 나오기에 너무 익히시면 고기가 터벅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 양념 고기다 보니 자주 뒤집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바로 소맥 털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크, 너무 좋다. 짠. 와 맥주 진짜 시원하네. 원샷을 때린다고? 일부러 물 안 먹고 참았거든요. 아 맥주 진짜 시원하다. 고기가 탁 먹으니까 이제 돼지갈비는 아무래도 이제 소스에 숙성을 시키잖아요. 그 숙성시키는 정도가 딱 이제 그 기간이 알맞아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씹을 때 정말 촉촉하게 들어갑니다. 고기 흔들면은 부들부들부들 막 아기 엉덩이 이렇게 부들부들 하거든요. 네. 그런 식감입니다. 뭐요? 그리고 씹을 때마다 이 주시하다 해야 되나? 그 간장즙이 이렇게 착착 나오는 게 맛있습니다. 아 여기서 제가 실수한 게 저는 술을 받았는데 이 반대편 앉아계신 연로한 선배님한테는 술을 안 따라드렸더라고요. 좀 삐져있죠? 원래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따라 먹으면 돼. 누가 따라주는 거 이런 거 싫어해. 가라 이제 집에. 아 찍인다. 초벌을 해서 주시잖아요. 초벌하고 재벌하는데 이 양념이 그대로 계속 남아있는 게 너무 좋다. 초벌하고 재벌하고 하면 뻣뻣해질 수 있는데 고기도 부드럽고 양념도 굉장히 잘 발려있는 그런 고기. 가격을 크게 신경 안 쓰고 왔거든. 요즘 물가에 생각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시네. 이런 그 갈비 느낌? 아, 이 집 정말 좋습니다. 이처럼 날씨 좋은 날 야외에서 바람 맞으면서 고기를 먹는 것도 즐거운데 고기까지 맛있어 버리니까 정말 기분 좋으면서 술이 술술 들어갔습니다. 아, 네 인정합니다. 보통 이런 야외 맛집들은 날씨만 좋아도 장사가 잘 되기에 이 맛에는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 집은 고기가 터벅하지 않고 촉촉하면서 연탄구이 특유의 향도 잘 입혀져서 이 맛 자체가 즐거웠습니다. 난 정말 좋은 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좀 먹다가 잠깐 걸어 나가면 또 이렇게 앞에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잠깐 산책하러 탁 나가가지고 이런데 분명히 썸 타러 많이 올 거란 말이야. 먹고 술 취해가지고 강 한번 보고 주변이 다 숙박업. 내가 관심 있는 이성이랑 오면은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. 여기서도 실패하면은 어딜 가도 실패합니다. 내가 봤을 때. 네 아무래도 해가 지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여기 커플 혹은 연인이 되기 직전인 젊은 분들 혹은 가족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. 노상, 야외 맛집 그런 데 좀 많이 올라와서 이미 많이 알려졌겠지만 이제 저 다양한 구독자님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촌 유원지 딱 놀러 와서 이제 낮에 가족
우리끼리 연인끼리 딱 놀러 왔다가 한 바퀴 두르고 저녁 답에 싹 넘어와가지고 이쪽으로 뭐 반주하든 밥을 하시든 딱 먹고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집입니다. 저희는 실제로 밤늦게까지 마셔버렸고요. 돼지갈비를 다 먹고 나서는 소갈비 2인분 때려버리고 된장찌개와 밥, 돼지 껍데기, 냉면까지 처리해버렸습니다. 뭐 진짜 돼지 새끼들 아니야? 음식도 많이 먹었는데 술도 많이 먹었다. 둘이서 한 자리에서만 소주 7병에 맥주 한 병을 비워버렸으니까 와 이거는 놀랍다 놀라워. 일하려고 술 안 먹을라 했는데 내일 것까지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. 아, 이 날씨도 좋고 주변 테이블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이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맛있는 음식까지 그냥 너무 기분 좋게 먹고 왔습니다. 네. 날씨 좋은 날 우리 구독자님들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그럼 저희는 또 다른 맛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대구 형제가